요즘 농촌의 최대 화두가 스마트팜입니다. 정부도 농촌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 전환에 힘쓰고 있는데요. 교육을 맡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가 보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남성.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겁니다. 데이터 값만 바꿔주면 비닐하우스 안의 습도와 온도, 빛의 양이 자동 조절됩니다. 최근 스마트팜으로 바꿨는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생산량이 전보다 30%에서 5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매출도 지난해 1억 원에서 50% 증량한 1억 5천까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씨가 시설을 바꾼 데는 교육을 받으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설은 전국에 114곳. 4년간 5만 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 2천 명이 넘게 스마트팜으로 전환했습니다. 농가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고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일반 농가와 스마트팜으로 전환한 농가 750곳을 비교해 봤더니 생산성은 22% 넘게, 소득은 26%가량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다섯 농가 0.5헥타르 정도 농업인분들이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스마트 농업 교육장을 2027년까지 15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